8시 54분입니다, 오전. 지금 잠시 문을 열어놔서 한 7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영상 7도요. 한 8도, 9도까지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여기서 또 킵을 했어요. 그 이유는, 새벽 기온이 안 잡히더라고요. 한 5도 정도 잡혀서 잘못하면 또 괜찮기는 한데. 뭐, 이 창이라면 그냥 안심하고 가요. 근데, 여기 또, 이렇게 보시면, 목마가렛도 있고, 이게 제라늄도 있고, 뭐, 이렇게, 아이들이 있으니까, 국민대학도 있어갖고, 혹시 몰라서 오늘까지 킵을 합니다. 이 상당히 좀 힘든 여정이에요. 왜냐면 예전 같으면, 그냥, 여러분, 하루 이틀 정도만 한 11도, 13도, 영하 11도, 13도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속적으로 한 일주일 상간으로 뭐한뭐 7도부터 뭐한 7도는 상관이 없는데 한 9도, 영하 9도, 10도, 11, 13도 막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얼어요. 살 얼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냥 얼 수도 있고, 살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저기를 킵을 해야 되는데, 킵을 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그거를 화답을 해주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환경에, 창이 잘 맞는데요. 창철하고. 단지, 창도 오밀조밀이 있기 때문에 이 곰팡이성 질환을 좀 잡고 가시면 돼요. 그뭐 깍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이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약을 쳐주시면 또 바로바로 괜찮은데 문제는 곰팡이성 질환은 좀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려운데 할수 없죠 뭐. 지금같이 저온일 경우에는 어쨌거나 온도를 높여서 드라이하게 말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그냥 우리는 다육이 농사꾼이니까 예전부터 그런 방식들을 고수해 왔는데 해보면 또 그게 맞아요. 또 약을 계속 친다고 해서 그게 또 이렇게 보세요. 약을 봐.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살 균제를 쳐준다고 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한파가 오잖아요. 그러면 한파로 인해서 또 이게 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나마 이번에는, 사실 뭐한 10도, 10도, 11도 전후에서 왔잖아요. 근데 진짜 내려갈 때는 13도, 뭐, 14도까지 내려갔었으니까, 그 정도까지 내려갔었으니까, 그래갖고, 킵을 하고 있는데, 좀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편해네요. 왜냐면은, 안 죽이니까, 추위로서, 애들을 안 죽이니까, 그 마음이 더 편합니다. 여기서 그냥 킵을 하고 얘네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래, 니네들, 내가 지켜줄게, 이러면서 얘네들을 안 죽이는 게더 마음이 편해요. 아이고, 막, 얼고, 그러면, 슬쩍 얼면 문제는 뭐냐면, 그냥 잠시 추위에 노출이 돼서 살짝, 어는 거는 금방 회복이 되는데, 어느 정도 조금 얼은 거는 회복하는데, 한, 그래도 6개월, 1년, 막 2년씩 걸리니까, 그게 문제예요. 지금 다육이들은, 얼지 않고 너무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밤의 기온을 진짜 최저 영상 6도로 맞추셔야 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분명히 여러분 뭐냐면
잘못 내가 깼다, 시간 계산을 잘못하고, 잘못했다가는, 얼고 죽는 게 나옵니다. 요거는 엔젤 세별인데요. 자연군생입니다. 이거는 1세대 곰마리아. 그요. 뭐, 근데 이렇게 보면 곰마리아는 많이 나오는데 1세대 곰마리아는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1세대 곰마리아하고 곰마리아하고 좀 틀린 거는 포스가 좀 달라요. 포스가 다르고 1세대 곰마리아는 여기서 이렇게 그 생홀에서 이렇게 생장점이 없어져 버리는데 1세대 곰마리아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덜해요. 그런 게좀 차이점이에요. 아유, 예쁘다. 요거는 그 샴페인인데 요거 이쁘죠, 여러분. 이거 금이에요. 샴페인 금. 자, 한번 보세요, 아이들. 정말 아이들이 그냥 저를 보고 반긋반긋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하엽 정리를 한 아이들은 이렇게 깔끔한데요. 뭐 일단은 그렇습니다. 제가 하엽 정리하는 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뭐한달 이상 걸립니다. 열심히 또 하엽 정리를 해야겠죠? 그 하엽 정리를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 식물이 어떤 병변이 있는지 그런 거를 전체적인 그 병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는 건데요. 제가 보니까 이 새로운 물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하엽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병변이 있는지. 근데 이게 보니까 복합적으로 오는 게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전체적으로 병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병이 온걸 보니까 응애, 그 다음에 응애도 응애, 그 다음에 그어 온실 흰가루병, 그 다음에 또 저게 뭐죠, 여러분? 그 온실가루병, 그 다음에 또 뭐더라, 요즘 많은 거. 잿빛곰팡이가 같이 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봐야 돼요. 이렇게 뭐냐면 이게 아무래도 그런 거지. 다 괜찮은데 아이들이 약한 아이들은 그렇게 복합적으로 병들이 올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병이 오면 복합적으로 오잖아요. 여기가 아프다가 또 다른 곳이 아프고, 뭐 이런 식으로 몸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프듯이 아마 식물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아이들이 상태들이 거의 많이 깨끗해요. 하지만 그렇게 병변이 있는 아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좀 어려워졌어. 어려워졌어. 근데 하엽 정리 지금 어저께 이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요. 요거 퍼플 오렌지처라 너무 예쁩니다. 정말 예쁩니다. 요거 계속 번식을 해도 될것 같은데. 아이고, 이거 뭐, 솔직히 뭐, 이거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거. 저 땅에서 있다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키우는 기간이 거의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요. 이렇게 목대가 나오고 이렇게 오랜 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 아이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제 물건이지만, 뭐, 그렇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농사 짓는 아이들은 이렇게 그 매니아 분들이 좋아하시는 스타일로 철화와 생얼이 공존하는 이런 형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어떻게 종자를 그렇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되네요. 근데 애들이 너무 예쁘네요, 여러분. 자, 이거 한번 보시고요. 밭은 여러분들한테 뭐냐면 방송하기 전에 들어가서 봤는데 깨끗합니다. 아주 깨끗하고 퍼펙트하고
일단 뭐 제가 그 여기다가 여기도 보시면 냉이가 있는데요. 뭐 냉이도 길러먹고 막 이래서 일단은 흰가루병이 있었었는데 그거는 차차 제가 그한번 저번에 해주고 여기다가 그냥 막 이렇게 뿌려놨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지나서 약을 더 한번 해줄 거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다 애들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비곰팡이가 확실히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런 거 있으면 빼서 버리세요. 그리고 이 밭을 하엽을 없이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애들이 병이 안 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창들도 여러분들을 보면 이렇게 활짝 웃고 있습니다. 근데 물이 조금 금방 안될거 라인도 이렇게 안 되네요. 아이고 좀 들어주지 그죠 여러분? 너무 모르겠습니다. 저는 창이 좋습니다. 창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뭐냐면 이게 제가 보니까 한 가지의 색감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믹스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종이라고 하지만 자연에서 얻은 것들을 갖고 와서 창들은 이렇게 그 실생을 해서 외국에서도 우리한테 그렇게 그 건너온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색감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지나면서 아이들이 색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창은 그런 매력입니다. 들여다보고 있으면 한 가지 색감이 아니라 오묘하게 색감이 물감 들듯이 물감에 만약에 보라하고 뭐를 섞으면 뭐가 이렇게 색감이 되듯이 그렇게 애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매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요. 그 매장에 오시는 손님들은 창을 되게 좋아하세요. 지금은 창이 흔해져서 그런데, 그래도 또 옛날 종자들은 상당히 또 귀하죠. 저도 농사를 지금 짓고 있지만,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저번에 보여드렸는데, 이것 또한 제가 보니까, 제가 유튜브로 지금 창 판매하시는 것들을 보는데요. 이 엘크온인데, 엘크온이라고 이게 유통이 그때 한참 많이 됐었는데, 이 또한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예쁘잖아요. 연꽃처럼 생겨갖고, 상당히 예쁘고, 그래서, 요거 또한 제가 좀 번식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뭐 1세대 프랭크는 야, 자 여러분 봐요. 자 뭉크라고 하는 거는 약간 색감이 붉지는 않아요. 약간 파스텔도 이거하고 비교를 하면 파스텔 톤이죠. 근데 이 프랭크 1세대 프랭크는 이렇게 진해요. 이렇게 진한 색감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게 좀 틀립니다. 프랭크가 많긴 많은데 그건 이제 소진되시면은 글쎄, 그거 들어오기가 좀 어려울 건데, 지금은 들어오기가 좋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그게 원래 호주 거잖아요. 호주에서 그거를 많이 보유하고 계신데, 보호 작물로 제가 그 수출을 못 하게끔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소진이 좀 돼야지. 이게 좀 이제 비싸지지. 원래 프랭크가 이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흔해져서 그렇지. 콜로라타 교배 중인데요. 자, 지금 실생을 보자면 좀 이뻐지는 거? 아직 조금 안 이뻐져. 창은 여러분 보통 한 3, 4월에 좀 이뻐져요. 지금은 조금 덜 이뻐지고요. 요것도 괜찮고. 요게 제 실생인데 아직 이름은 제가 없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요거 이쁘네요. 요거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요 실생 아주 이쁩니다. 아주 예뻐요. 요거는 여러분 제가 도매가는 그렇고 얘가 우리가 창이 한참 유행이었을 때에 제가
이게 소매가가 3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300만 원인 종자고, 제가 이거를 정신 차려서 조금 더 번식을 해놔야 할것 같아요. 제가 엔젤 세비어라든지 트로이처라 이런 것들을 번식하다 보니까 이 아이를 조금 번식을 좀 도랬는데, 이 종자도 상당히 예뻐요. 물들면 상당히 예쁘고 좀 오묘하게 예쁘고, 그래서 이것도 좀 번식을 좀 많이 해놓을 생각입니다. 소매가가 300만 원이 얼마에 사왔겠어, 우리가. 여러분들은 지금 엄청 다육이를 싸게 구매하시는 거예요. 자, 화이트 그린이들은 지금 이렇게 여러분 뭐냐면은, 이렇게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1번 화이트 그린인데요. 저는 뭐 가격이 싸지든 뭐하든 간에 계속적으로 번식을 하려고 합니다. 예뻐요. 지금 화이트 그린이가 조금 싸져서 그죠, 여러분? 싸져서 조금 그렇긴 한데, 사실 일반 이 다육이를 사랑하시는 손님들이 오시면 화이트 그린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너무 싸게 팔려. 3천 원, 5천 원은 뭐야? 도매도 그거보다 싸겠다. 이게 사실 뭐 번식하는 게 쉽진 않은데, 아유. 우리나라에 다육이들이 들어와서 진짜 너무 많은 종자들이 있기에, 이렇게 다육값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도 지금 뭐 실생도 해보고 또 이렇게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뭐 대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렇게 다육이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농사도 쉽지 않고요. 이거는 1세대 아까 곰마리아인데요. 여러분, 1세대 곰마리아는 이 포스가 있어야 돼요. 그냥 곰마리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1세대 곰마리아하고는. 그렇지만 1세대 곰마리아도 중간 앞에 그 생장점이 없어질 경우가 있어요. 그냥 있는 경우도 있고. 그 1세대 곰마리아 정말 제가 보니까는 금이 이쁘더라고요. 아니, 곰마리아 금이 이쁘더라고요. 아유, 이거 그래서 계속 잘라보려고요. 이거는 오리지널 핑클입니다. 핑클. 얘는 핑클인데, 열심히 이 아이도 좀 번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뭐 원종에 보니, 초창기 원종에 보니, 그 다음에 슈퍼클론도 종자실에서 나온 슈퍼클론, 뭐 이런 것도 조금씩 번식하고 있어요. 그 또한 뭐 그렇게 대품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번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흔하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아이들이 되게 멋진 종자들인데. 모르겠습니다. 옛날 종자들은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다육이들이 이쁘네요. 그죠? 여러분, 이뻐지고 있습니다. 다육이는 다 이뻐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어머, 정말 여러분, 이렇게 화이트 그리니까 별로 안 이뻤었거든요? 근데 되게 이뻐진다, 그죠? 저렇게 빛나면서 이쁘다. 너무 예쁩니다. 아유, 다 이뻐, 다 이뻐. 밭에 들어오니까 아이들이 생동감이 있고 너무 좋습니다. 지금 여기 풀을 뽑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아마 풀을 더 뽑아야 될것 같아요. 연탄을 가느라고 정신이 없어갖고. 사실 제가 이 네드 타이거, 이게 초창기 네드 타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들어왔던 수입을 그 사장님이 뭐냐면은, 농장 모주실에서 제가 옛날에 사왔던 건데, 생각보다 잘안 커요. 저거 대품 제가 몇 개, 두 개인가 있는데, 몇개 있는데, 얘 대품 키우기가 어렵더라고요. 지금 한 개로서 사실 많이 번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냐면, 예쁘기는 한데, 예쁘기는 한데, 뭐냐면 잘안 커. 사이즈를 크게 키우고 싶은데 그렇게 안 커갖고.
제가 또 그것도 있습니다. 좀 마디게 키웁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육이들이 조금 안 죽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제비곰팡이 와서 물웅병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다 뽑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이뭐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주니까 뽑지는 마시고 그 병변이 있는 곳을 이렇게 제거를 하시고 통풍이 잘 되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제가 이제는 물기린데는 아싸리 그 마사만 넣고요. 마사 물기린데 마사 그랬더니 안 죽네 이렇게. 마사만 넣고 또 뭐냐면 마사하고 또그 저기 뭐더라 그 훈탄하고만 넣어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요. 그래서 그게 좋은 방법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다 괜찮은데 보세요. 이거는 제비곰팡이 와서 물웅병으로 가는 중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온다니까요. 이거 있잖아, 여러분 바로 처치를 하셔서 이거를 빼야 돼요. 그러니까 요 정도 먹어 들어간 거는 거의 생장점까지 가서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살리기가 어려워요. 제비곰팡이는 바로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웅병까지 바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거 빨리빨리 처치를 하세요. 제가 이렇게 만약에 제비곰팡이가 와도 이렇게 다른 아이들이 다 괜찮은 이유는 자꾸 들여다보고 그 뭐냐면 그 병변이 있는 거를 빨리빨리 없애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옆에 있는 것은 다 괜찮고 아이들이 상태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철화들이 자연군생으로 다 이렇게 가서 이게 봄에 다 빼야 돼요. 이렇게 해서 분해 안 치워야지만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주 작품성 있게 이쁘게 됩니다. 이 밭에다 계속 놔두면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지금 다육이들 건강한 모습 보여드리고요. 지금 보시면 예, 여러분들 이거는 아주 귀한 거라고 했죠. 이렇게 아주 예쁜 애들. 아, 이거 화엽정리 언제 하냐? 이거 여러분 이런 것도 화엽정리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는 있는데, 아이고 참 힘드네요. 화엽정리. 다 손이 가는 거기 때문에. 자, 가봅시다, 이제. 말간. 요거는 말간이에요. 말간 자연군생. 말간이 여러분 이뻐요. 얘도 말간인데, 자연군생으로 아주 예쁘고. 가라솔도 이쁘고, 뭐, 안 이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라울도 이쁘고. 이 아이들이 어를까봐 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다육들 어니까. 아이고. 홍치아도 이쁘다. 뭐 이쁜 거 투성이죠, 뭐 다육이는. 예뻐요. 메탈 프라잉 금도 여러분 이렇게 물 들면 되게 이쁘거든요. 메탈 프라잉 금이 이거 되게 예뻐요. 이거는 제가 지금 얘가 실생인데요. 제 실생이에요. 되게 이쁘죠. 약간 장미 형태로 되면서. 이거 조금 키우기가 어려웠는데 조금 이뻐지고 있어요. 이거 지금 이 폼이 괜찮아요. 제가 실생을 해본 결과 아직은 뭐 그렇지만 5년 이상 됐잖아요. 근데 작년에 제가 실생을 씨를 받아놓고 너무 바빠서 못했는데 실생을 제가 해보니까 뭐가 있냐면 옛날 종자들 있잖아요. 그런 종자들을 하고 하면은 뭐가 있냐면 키워보니까 이쁜 거예요. 종자가 좋아서 애들이 이렇게 포스가 있어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또 새로운 애도 나오지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서 되게 옛날 종자들을 그런 종자들이 조금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창들도 물 들고 있죠. 이거는 제 실생인데, 실생들을 지금 5년 이상 제가 키워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뻐요, 예뻐요, 아주 예뻐요.
그리고 이쁘고 그다음에 또 설명드릴 거는 지금 이거 보시면은 예전에 그 원종 배션이라고 여러분 그 유통이 됐었거든요. 원종 배션이에요, 이게. 근데 원종 배션도 이거 옛날 품종인데 없더라고요, 잘. 잘 없더라고 얘가. 요것도 제가 좀 상당히 비싸게 주고 샀었는데요. 요 또한 얘 또한 이뻐요. 얘가 야생 마리아로 들어왔는데 그때 좀 가격을 주고 샀었죠. 얘도 예뻐요. 그다음에 요거 설명해 드리려고. 요거. 제가 스타 게이지가 두 개의 품종이 있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뭐냐면 매장에서 다산 건데요. 다 그게 틀립니다. 근데 출처는 그 음성의 모 농장이 맞아요. 거기 사장님께서 그 실생을 어디서 모르겠죠.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선별을 했어요. 선발해서 그거를 스타게이지라고 이름을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스타게이즈 종자 제가 두 개를 갖고 있는데요. 두개다 품종이 아주 너무너무 좋습니다. 스타게이즈가 지금 보시면, 아이고, 스타게이즈 철화가, 제가 그러니까 그거를 말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스타게이즈 얼굴이, 천천히 가야겠다. 여러분들 어지러우니까. 스타게이즈 철화가, 여기. 요 종자가 있고요. 지금 제가 이거 보시면 조금 얼굴이 다르죠? 이 종자가 있고 이렇게 이건 한번 보세요. 이렇게 요렇게 되는 게 있고요. 저거는 조금 더 하여튼간 뭐라고 할까? 품종은 달라요, 여러분. 품종 자체가 다른 거예요. 품종이 다른 게 아니고 입성이 약간 달라요. 원래 그 선별을 해서 스타 게이지라고 이름을 몇개 이렇게 하셔서 붙이셨는데 얘는 또 얼굴이 틀리다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아이고 이쁘다, 그죠 여러분?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애들이 왜 이렇게 이뻐요? 이거는 노제 철화에서 풀린 자연군생. 얘는 1세대 트로이들. 이런 아이들이 저희 매장에 있고요. 와, 진짜 이 겨울이면 겨울대로 힘들고 여름에 다육이가 지키기가 힘들고 아이고 이거 힘드네. 예전에 이렇게까지 안 힘들었었는데 이것도 트로이 철화예요. 이것도 트로이 철화고요. 제가 좀 트로이들이 많습니다. 요것도 트로이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분에 오래 있어서 트로이가 물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트로이. 예쁘죠? 이렇게. 이게 창도 그렇고요. 창철화도 그렇고 어느 정도 창철화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있으면 애들이 목질화가 되면 작품성이 있어갖고 분에 넘겨놓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트로이인데 요거는 금, 트로이 금이 나왔던 아이예요. 이건 계속 이제 제가 자르고 있는 아이입니다. 트로이 많죠, 뭐. 이것도 트로이. 1세대 트로이. 1세대 트로이는 여러분 좀이 색감이 나요. 그거를 꼭 보셔야 돼요. 이거는 일본 패션. 얘도 트로이. 얘는 탈론. 탈론하고 핑크는 확실히 틀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탈론을 핑크하고 뭐가 틀린가 해서 예전에 물건을 해봤었어요. 그랬더니 틀리긴 하더라고요. 와, 진짜 이쁘다. 근데 기온 차이가 나니까 애들이 너무 이쁘네. 이거 봐봐요. 이쁘죠, 여러분? 일단은 대전은 오늘까지만 킵을 하면 돼요. 아니, 어저께까지. 오늘 새벽까지. 아이고 그냥 다육이 지킨다고 힘들었네.
자, 이게 트로이는 지금 이렇게 꽃대를 올리고 있어요. 트로이도 실생이 돼요, 여러분. 근데 많이 되진 않아요. 해보니까 많이 되진 않아요. 어떤 애는 되고 어떤 애는 안 돼요. 아이고, 멀로는 여름에 잘 키워놨는데 하나씩 무너지네. 아이고, 그냥 약을 쳐도 무너지고 어떡하겠어, 그거. 이렇게 무너져요, 이렇게. 하나씩. 많이는 아닌데 그냥 속상해. 열심히 키우는데 그러니까. 많이는 안 죽는데 그래도 이렇게 무너지는 게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테크노다이옹 식물은 실생이야. 그래도 이렇게 얼지 않고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 게 어디예요, 그죠? 아유, 진짜 그냥 날씨가 어째 이렇게 그냥 힘든가 모르겠네. 그냥 날씨가 정답이 없어. 지 맘대로요. 지구온난화가 심각합니다. 어떻게 진짜 큰일 났어. 뭐 우리 세대까지는 괜찮겠지만 먼 후세의 세대들은 그렇죠, 뭐 그죠, 여러분? 안 좋지 뭐. 에휴, 속상해. 트로이차라도 이뻐지네, 이렇게. 하여튼간 트로이차라는 많이 만들 거예요. 너무 이뻐, 여러분. 너무 이뻐. 트로이차라가요, 물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오랜 세월 조금 흘러야 되기도 하지만 이게 뭐냐면 물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얘가 중간에 잘못하면 조금 뭐냐면 얘가 뭐에 약하냐, 응애에 좀 약해요. 그래서 좀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트로이 금이 조금 비싸요. 그 이유가 트로이 금이 좀잘안 돼요. 잘 신경 써서 해야 돼요, 트로이 금은. 그렇지 않으면 잘 죽어요. 그거 알려드리고요. 아유, 하여튼간 할 일은 너무 많은데 몸은 하나고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화이트 그린이도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이게 일본 화이트 그린입니다. 자, 여러분, 자, 지금 요점은 뭐냐면 어제 반복에 이어서 무조건 겨울에 다육이는 하우스든 집이든 간에 밤의 기온을 영상 6도로 맞추셔야 한다. 그렇게 안 하면, 잘못하면 뭔가 미스가 나면 영하 3도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다육이를 관리하실 때 밤의 기온을 영상 6도를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 방생하면 얼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제가 지금 관리를 해서 잿빛곰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고 가지만 분명히 잿빛곰팡이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온 다습이라는 것이 뭐냐면 잿빛곰팡이가 많이 저기 할수 있는 거니까 그 잿빛곰팡이를 막으려면 여러분들이 저온을 잡든 뭐냐면 다습을 잡든 그걸 하셔야 한다. 근데 겨울에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뭐다? 다습을 잡는 거다. 그래서 물을 주지 마세요, 물을 주지 마세요 하는 거다. 그리고 물을 주실 때는 만약에 물을 주실 때는 전체적인 어떤 그물 주기보다는 뭐 이렇게 뭐냐면 이 분과 다육이가 분에 있는 다육이가 물에 닿지 않게 흙에다만 살짝살짝 주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뭐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뭐 그거 말고 뭐 있어? 그러면 잘 사는데 뭘. 온도 잡아주고, 뭐 겨울에 영하 6도까지 안, 예, 밤에 기온 영상 6도까지 안 내려가고, 뭐 깍지벌레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 약이 너무 잘돼 있어서 잘 잡혀. 근데 곰팡이병은 잘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따 판매 동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